남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그 꼬꼬면이에요. 이거는 옛날 예전에 이경규 씨가 남자의 자격, 남자의 조건, 남자의 자격 거기에서 이렇게 라면 한창 막 시합했잖아요. 라면 경연 대회 같은 거, 라면 시합. 그때 한번 집에서 하시는 거 하고 나오셨다가 이렇게 메이커로 출시된 꼬꼬면. 얘는 흰데 매콤해요. 근데 매콤해하고 그때 더빵 터졌지 아마. 근데 라면은 잠시만요. 꼬꼬면은 이거 이렇게 총 다섯 개한 묶음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꼬꼬면 고추 많죠. 이거는 끓일 때부터 매워요. 아, 좀 나가사키랑 비슷한 끓일 때막 자꾸 재채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는 스쿱님이 보내주신 반찬들. 그냥 호주 단무지가 됐네요. 제가 산 단무지인데. 피곤님 한개 감사합니다. 지금 좀 지킬게요. 선풍기 옆에 있어서.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잠깐만요. 다래님 슈발규로 팬클럽 그리고 헤딩님 두 개를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까원님도 초콜릿 고마워요. 저는 좀 식으니까 좋네요. 탱구님 한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라면 5개 끓였어요. 야, 중계방에서 다이오님 50개로 팬클럽 가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해서 오늘 찜 같은 거좀 맛있는 거 먹으려 했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오늘은 저도 메뉴 정할 때 걱정하는 게 라면 종류를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어우, 뜨겁겠다. 세영이 님도 서포트 가입 한 개로 고마워요. 영원히 아직 대전 안 내려가셨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옆에서. 그래서 문 하나 있어갖고, 조금이나마 조용히 들리겠지? 얘는 파, 김치. 이렇게. 이렇게 파김치랑, 지금 보시는 분들, 저 이거 흰옷 처음 보죠? 저 오늘 처음 입어요. 아, 왜 국물 좀 빨리 식었으면 좋겠다.
국물이 국물 딱 마시고 싶은데 국물이 너무 아쉬워갖고. 음식은 뜨거울 때 먹으면은 맛이 좀 약하더라고요. 식을 때 식고 나서 먹으면은 맛이 더 강해져. 맛있는 초콜릿 5개 고마워요. 친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친구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단무지는 일단 이것도 괜찮죠? 그냥 단무지는 맛있으니까. 그래도 깍두기랑 김치가 떼지 않네. 저 나가사키는 안 먹어봤는데 이거랑 맛이 비슷해요? 이게 맛있어요, 근데. 얘는 그 고춧가루로 매콤한 맛을 낸게 아니라 청양고추로만 낸 거지 않아요? 아, 디디님 엄청 귀여운 11개 1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디님. 아, 저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아, 뜨거. 아직 뜨거. 뜨거. 아, 우국해. 우국해님, 아, 또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국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루님, 11개 감사합니다. 아, 111개였네? 감사합니다. 깜빡했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입 배먹은 거안 보이니까, 이렇게. 갤럭시님, 초콜릿 22개 고마워요. 11개 감사합니다. 루니 고마워요. 이게 한 입이죠.
애들 거, 야, 나 한 입만 줘 하면은 애들이 요즘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입이지 뭐. 와, 신군님 또 100점 감사합니다. 신군 고마워요. 신군 100개 감사합니다. 루우님 거 아까 했어요. 디님도 했어요. 11개 쏘시면 또 11개 쏘시면 감사합니다. 아,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아, 루우님. 22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에, 아까 국물 쏟아갖고 그 라면 국물 뿌다가 에, 뜨거워갖고 놓쳤더니 이따 닦아야 되겠다. 루님 11개, 은희님 11개 감사합니다. 저 지금 흰옷 입어갖고 김치나 깍두기 이런 거 먹을 때 엄청 신경 쓰여요. 라면은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안 쓰여요. 흰 거니까. 자라있네, 자라있네님, 20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콩콩은 아닌데, 이렇게 푸다 보니까 위에, 얘 먹으면 엄청 맵겠죠? 파김치를 먹으려고 하나를 들면 이게 자꾸 여러 개가 들려갖고 막 이렇게 와 신구 아 뜨겁다니까 이렇게 열 좀 식혀라고 119에다가 전화를 감사합니다. 119개로 감사합니다. 또 모히또니 한 개 고마워요. 이제 라면 5개는 너무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맛은 괜찮아요. 맛있어. 괜찮은 걸 뛰어넘어서 맛있어요. 아, 얘는 단무지, 단무지. 얘는 저번에 스쿱님이 이거 보내주신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어갖고.
밥이요? 밥이 지금 햇반밖에 없어서 햇반은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햇반 한 개 반 정도? 아, 안녕히 가세요. 밥 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는 검정 콩밥. 이거 어머니가 드시고 남은. 엄마! 밤보다 많잖아. 드시다 말았네? 이하라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얘는 일반 쌀밥. 예, 뭐, 딱 이대로 먹으니까 바로 찬, 그 식은 밥? 딱 그 맛이더라고요. 맛있던데, 난 이거? 네, 밥은 데워온 건 아니에요. 안 데펴도 국물이 뜨끈뜨끈해갖고 지금 먹으면 진짜 짱이에요. 아, 근데 개인 취향 좀 존중해줘요. 어? 부탁드릴게요. 3386님, 초콜릿 11개 고마워요. 개인 취향 존중합시다. 지금 딱이요, 진짜. 어, 난리도 아닌데, 진짜, 여기. 그, 밥이랑 같이 먹었던 이거. 고추 진짜 뭔 느낌인지 알죠? 청양고추 그 깔깔한 거. 어, 나 이제 이렇게 좀 할게요. 가까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어, 제가 못 먹겠어요. 너무 멀어서. 에이스님, 팬클럽 가입한 게 고마워요. 아, 끌렸다. 근데 저 이따가 밥 밑엔 긁을 테니까 이따가 소리 좀 줄여주고 지금은 조심히 긁을게요.
제이씨님 초콜릿 고마워요. 21개. 아. 얘는 국자라기보단 원래 제육볶음이나 뭐 그런 거 볶을 때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밥밖에 안 남은 거죠, 여기. 이거를 딱 퍼갖고 밥만. 이렇게 먹으면 국물만 나는 거 보이죠? 계속 국물 한 짝까지 마신대요. 저 잠깐만, 이거 좀 끌게요, 잠깐만. 깨끗하게 남은 거 보이죠, 이제? 응? 자,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아, 와, 신구님, 잘 먹었어. 고생했어. 100개 감사합니다. 신구님, 오늘 또 여러 개, 100개, 100개, 막, 119개 여러 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먹어야지. 속이 좋지. 자, 근데 일단 유튜브 친구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